안녕하세요. 아토즈입니다. 다음 영상은 지금 보시는 블라우스인데요. 디자인은 크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패턴만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목은 조금 많이 파인 것 같거든요. 옆목보다 이 아랫목이 더 많이 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옆목은 한 2.5에서 3. 파는 거 싫으신 분들은 조금 덜 파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밑에 목이 지금 많이 파였는데요. 엎드리면 가슴이 보이지 않을 정도는 돼야지 여러분들이 불편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요. 지금, 이게 지금 약간 내려왔는데 이 정도로 지금 보이거든요. 이 드롭 숄더가 많이는 안 내려왔어요. 제가 보기에 한 6cm, 7cm 이 정도로 보여요. 그리고 옷은 전체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크게 입었어요. 그리고 밑에가 약간 L라인으로 플레어분이 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를 여기 가운데를 잘라서 플레어가 아니라 그냥 옆에서 플레어로 이렇게 했는데요. 더 플레어분으로 보이는 이유는 지금 옆선이 여기서부터 이렇게가 얘가 트임이 있어요. 양쪽 다.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이 옷의 포인트일 수도 있어요. 이게 이 지금 이그 트임이. 그래서 조금 덜 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면 거의 허리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안에다가 블라우스나 아니면 다른 옷을 입으셔야 되는데, 연세가 좀 있으시면 불편하실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덜 할게요. 그래서 길이는 좀긴것 같거든요. 소매는 지금 긴 소매예요. 긴 소매인데도 불구하고 길이가 이만큼 내려왔다는 거는 길이가 좀 길단 얘기예요. 이 옷이. 그래서 그렇고, 지금 여기. 지금 어깨가 요 정도라고 보면 2등분에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온 길이로 보시면 돼요. 요 정도. 여기 팔꿈치 둘레선에서 조금 내려온 요 정도 길이에서 플레어가 이렇게 셔링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밑에 거에. 잘려서 셔링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긴 팔이고, 여기가 너무 넓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약간 플레어도 괜찮고, 그러니까 밑에를 조금 더 벌리는 거죠. 셔링분 줄 때. 여기도 셔링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이 원단은 면 마, 이 정도예요. 혼방이 된것 같거든요. 면 50, 마50, 이 정도 혼방으로 보여요. 그냥 면이 있으시면 면으로 하시고, 약간 뻣뻣한 느낌의 원단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와이셔츠 원단 있죠? 그 원단 정도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정도 원단 구매하셔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하나, 둘, 셋, 네개 단추가 있어요. 그래서 이 트임이 가슴 위치 정도, 가슴 비피점 위치 정도나 조금 올라가서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안단은 없고요. 지금 인바이어스라고 하기에는 좀 넓어요. 넓은데, 인바이어스로 하시면 여기가 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따셔서 이그 패턴을 이렇게 따서 안쪽으로 지금 1.5에서 2cm 정도 가량 보여요. 여기가 2cm는 좀 넓은 것 같고, 1.5cm 정도 안쪽으로 안단이 있어서 그냥 눌러 박았습니다. 여기는 덧단이 아니고 얘도 안으로 안단이 있어서 그냥 눌러 박았어요. 여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세요. 제가 봉제를 안 올려드릴 거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으세요. 그리고 밑단은 다 1.5cm 눌러 박았습니다. 여기 트임만 주의하셔서 조금 덜 트세요. 되셨죠? 네, 이렇게 하고 진행할게요. 네, 이게 지금 뒷판 원형입니다. 뒷판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얘를, 어깨를 연장하세요. 자, 지금 여기 다트 1cm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깨 길이에. 제가 다트를 안 할게요. 자, 여기를, 자, 8cm만 내릴게요. 8cm. 자, 이렇게 하시고요. 얘가 지금 내렸으니까 옷이 좀 크겠구나 생각하셔야 되고, 여기가 진동 깊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드롭이 됐기 때문에 진동 깊이가 내려와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진동 깊이는 사실은 앞판하고 앞판 뒷판 다 그리고 나서 다시 봐야 되거든요. 제가 임의로 자 2.5cm를 일단 내려올게요. 내려오고 자 품도 내야 되겠죠? 지금 이 정도 품이면 자 4cm 정도는 내야 되지 싶어요. 조금 크거든요. 3에서 4, 많으면 5까지. 근데 너무 크면 뚱뚱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요. 나 지금 조금 뚱뚱하다. 그럼 3만 하시고 나는 그냥 옷을 좀 넉넉하게 입는 편이다. 그러면은 4 하시고 그러시면 될것 같아요. 자, 밑에까지 제가 다 그려놓을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길이는 엉덩이 덮는 길이 정도면 되거든요. 제가 72 정도만 해볼게요. 72도 사실은 좀 길어요, 저한테는. 70만 할게요. 70만 해도 될것 같아요. 제가 키가 작아서.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밑에를 3.5cm. 자, 4cm를 내볼게요. 자, 그래서 얘랑 연결할 건데, 앞판 그리고 나서 여기가 수정이 될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여기는 0.7cm만 위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하시고요. 자, 여기 트임을, 여기가 지금 허리선이거든요. 허리 둘레선에서. 자, 10cm만 내려볼게요. 자, 여기 밑단에서는 20.5cm네요. 이거는 길이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니까 너무 조금 트지 마세요. 그러면 이 분위기가 좀 틀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조금은 트지 말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트임을 했던 것보다 약간 조금 더 터야지 이 느낌으로 해보세요. 자, 옆목은 제가 2.5cm만 해볼게요. 옆목 파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덜 파셔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1.5cm. 자, S모드 작은 쪽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그리시고요. 자, 여기는 앞판하고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자, 앞판 가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앞판 원형입니다. 자, 길이는 여기 뒷판 옆선을 재서 길이를 해보세요. 자, 48cm. 48cm. 48. 자, 이거 그리시고. 잠깐만요. 뒷판 여기 옆선 그릴 때 여기 말고 원래 진동 깊이선에서 내려보세요. 이렇게. 이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품. 제가 4cm 냈거든요. 네, 4cm 내시고,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4cm 하고, 여기를 밑단은, 네, 제가 4cm를 다시 냈습니다. 이거랑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0.7cm 올리시고, 앞에 1.5cm 내리세요. 자, 곡자로 0.7cm 올린 거랑 곡선으로 연결하시고. 되셨죠? 네, 여기 1.5cm입니다. 그 다음에, 자, 목 갈게요. 목은 2.5cm 보이시죠? 자, 2.5cm 들어가고, 여기 앞목이 좀 많이 파였는데, 사실은 많이 파지 않아도 여기에 트임이 있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는 안 팔게요. 자, 2.5cm만 파겠습니다. 하고, 자, S모드 큰 쪽으로 연결하세요. 이렇게 해서 연결하시고요. 자, 어깨 연장하시고, 여기에서 8cm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진동 깊이는 2.5cm를 제가 내렸거든요. 네, 그렇게 나쁘지는 않네요. 근데,
제가 0.5만 더 파겠습니다. 자, 그래서 3cm 내려왔습니다. 여기 연결하시고 약간 곡선으로 될것 같네요. 여기 직각 맞춰보세요. 이 정도면 직각이 맞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거를 조금 더 내리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솜에 그려보고 조금 수정이 필요하면 그때 할게요. 그다음에 자 여기 트임은 여기가 지금 BP고요. BP선에서 조금 올려도 될것 같거든요. 자 제가 2.5cm 판대에서 12cm를 할게요. 12cm. 그다음에 자 1.5cm 내려와서 단추 하나. 그다음에 자 3cm 올라와서 단추 하나. 단추가 3.5cm 간격으로 그려볼게요. 3.5. 이렇게 4개거든요. 자, 여기에서 2.5, 3cm. 자,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BP점에서 1.5cm가 내려갔어요. 안 그러면 단추 위치가 안 잡히네요. 얘가 제가 생각보다 더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예요. 그래서 여기 BP점에서 1.5cm가 내려왔습니다. 요선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저거를 2cm는 조금 작을 것 같고요. 1.25cm 이렇게 덧단. 만드는 게 아니고 안쪽으로 들어갈게 제가 진행을 할게요. 이렇게 하시고, 자, 트임은 한쪽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단이 2에서 1.5는 조금 약해 보이는데 1.5로 보이거든요. 보이기는 1.5에서 2cm 정도. 앞뒤 다 똑같이 그렇게 해보세요. 네, 2cm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뚱뚱하다? 그러면 2cm. 나는 좀 날씬하다. 가슴 둘레 90, 86, 요 정도면 1.5cm 하셔도 괜찮아요. 여기를 이렇게 따서 안쪽으로 넣어서 눌러박기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자, 소매 재볼게요. 앞판이 20.5cm. 뒷판 마무리 할게요. 자, 0.5cm 더 내려서 직각 맞추시고 이렇게 해서 연결할게요. 자, 이거 재보겠습니다. 자, 22.7cm거든요. 자, 소매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 중심선 하나 놓으시고요. 1위로 내려왔습니다. 자, 소매 길이를 58로 일단 보시고요. 자, 여기 58 했고요. 지금 이 소매가 밑에가 너플너플 거리는 거예요. 근데 조금 너무 길면 좀 거추장스럽거든요. 그래서 소매 길이를 손을 내렸을 때 여기 팔목에 딱 오는 정도, 안 그러면 조금 올라간 정도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 길이는 여기까지의 길이를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4cm를 제가 떼낼게요. 4cm 떼내고, 그다음에 자, 여기 암홀 높이는 제가 8분의 암홀로 하겠습니다. 8분의 암홀로 하면, 자, 탱글 깊이를 제가 조금 수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 앞판이 21cm, 뒷판이 19cm입니다. 자, 이거를 두 개를 더하면 30, 40이네요. 40 나누기, 자, 8을 해볼게요. 그러면 5cm가 딱 나오네요. 자, 5cm로 보겠습니다. 소매 산은 5cm. 자, 여기가 앞판, 여기가 뒷판입니다. 자, 뒷판이 21cm, 21, 앞판이 19cm, 19cm. 자, 이거를
밑에까지 내려주세요. 18cm. 여기도 재서 20.4cm. 20.4. 자, 연결하겠습니다. 또 연결하시고. 자, 여기 6cm, 5cm, 5.5cm, 여기 3cm. 그러시고 많이 밋밋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절개선을 끊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등분해서 조금 밑으로 얘가 짧은 느낌이거든요. 자, 이거를 재면 54cm예요. 2등분하면 27cm네요. 그럼 여기가 27. 자, 밑으로 살짝만 제가 내릴게요. 자, 4cm만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2등분해서 4cm 여기에서 2등분 4cm 밑으로 내렸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는 살짝 셔링이 들어가거든요. 여기는 그냥 두셔도 될것 같고요. 여기만 위쪽만 살짝 벌려서 셔링분이 약간만 들어갔어요. 이그두 배는 아니고 여기에서 한 3분의 2 정도만 늘리셔서 넣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3분의 2가 아니고 반 정도만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거는 그 2차 변형이 크게 필요 없어서 재단할 때 제가 진행을 할게요. 이건 제가 그 봉제를 안 하기로 했는데, 네, 제가 원단을 좀 찾아보고 봉제 진행할 수 있으면 해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없으면 여기 절개하시고 없어서 못 올려드리면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 절개하셔서 자, 이거 반만 해도 뒷판, 저는 앞뒷판이 지금 폭이 틀리거든요. 뒷판이 20.5cm거든요. 여기를 10.5, 10.5, 아, 10cm, 10cm 이 정도만 해도 되겠네요. 해서 벌려서, 여기는 벌리지 마시고 여기만 벌리셔도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가 벌리면 약간 곡이 이렇게 생길 겁니다. 라인 정리 잘 하시고 여기도 라인 정리가 필요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넣어서. 자, 제가 이거 벌려볼게요. 이렇게 잘라서. 제가 이거 할지 안 할지 모르겠네요. 이 원단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서 일단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자르시고, 그다음에, 자, 이거는 여기 그냥 잘라서 하시면 되겠죠? 이 곡선 라인 따라서 절개하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뒷판입니다. 우선, 이렇게. 자르시고, 그다음에 앞판 1.5cm 내려온 거랑 옆선 아무 어깨 자 네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거 여기를 자르셔서 자, 이쪽이 위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중심 접으시고, 여기에서 양쪽으로 제가 5만 할게요. 5cm. 작으려나 싶기도 한데.
저 2cm만 더 키울게요. 조금 작은 느낌이네요.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 붙일게요. 밑에는 벌리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충분히 밑에는 커요. 너무 벌리시면 밑에 너무 크면 불편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시고, 자, 여기를 자연스럽게 연결하세요. 그냥 그리다 보면 여기가 깎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편하신데도 잠깐만 깎겠습니다. 여기가 튀어나와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살리셔야 됩니다. 한 1.5cm 정도 살려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쓰셔도 될것 같고요. 뭐 조금 줄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패턴 뜨시고, 이 길이 재보시고 너무 클것 같으면 여기 옆에를 줄이시면 됩니다. 여기 고려하고 줄이셔야 돼요. 여기 너무 작아서 약간 플레어 느낌이 조금 나는 느낌으로 여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얘를 이렇게 주름을 이렇게 넣으면 여기가 플레어 느낌이 아니라 밑으로 쭉 뻗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밑에는 안 벌렸고 여기는 주름을 이걸 넣을 거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가 주름이 들어가면 저은단 정도면 밑에가 약간 플레어 느낌이 약간 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옷이 만들어졌을 때의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밑단도 그냥 다 박으시면 되고, 요거 소매도 일단 그냥 박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기 식서 방향은 요게 될 겁니다. 이게 될 거고요. 잠깐만요. 이 길이가 너무 길면 되게 싫을 텐데, 잠깐만요. 자, 23.5cm. 자, 이 길이를 제가 재볼게요. 23. 네, 0.5cm가 길은데, 여기를, 이걸 맞춰주셔도 괜찮거든요. 위에서 그냥 깎을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으세요. 잠깐만요. 조금 내볼게요. 여기를 2.5cm 정도로 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셔링물이 조금 더 많으면서 여기에 플레어가 조금 생기는 느낌이 더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이 길이는 맞추시고 22.5 약간 쳐내야겠네요. 22.5cm.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